퀴즈쇼 가족 오락가락관. 오늘의 MC 호날두보다 메시를 좋아하는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도 퀴즈를 풀어볼 세 팀을 한 팀 한 팀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메이카에서 온 레게 형제. 네네. 오, 오늘 그 또 방송 나오신다고 명품 티셔츠를 입고 왔네. 이거 구찌 아닙니까? 뭐라고요? 아, 파스 구찌라고요? 오 예. 야마. 야마. 이쪽도 파스 구찌예요? 아, 이쪽은 파스 구찌찌라고요? 들어가세요. 자, 다음은 너무 사랑해서 3일 만에 초고속 결혼을 한 부부죠. 이진호, 장도연 부부. 아, 보기만 해도 정말 달달한 커플입니다. 네. 1층 관객분들. 2층 관객분들. 제가 도연을 진짜 사랑해요. 당신은 장도연, 너는 이진호, 우리는 서로를 사모합니다. 부모님 우리를 갈라놓아도 우리는 만날 겁니다. 아니, 이 노래를 왜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자, 다음 참가팀인데요. 90년대 최고의 아이돌 우리 양세돌 씨가 나와주시고. 어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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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리도리 양세돌이 오빠가 지금 걸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오빠가 오빠 얼굴이 박힌 옷걸이에 사인을 할 예정인데 한 명만 줄 거거든요. 받고 싶은 사람 저 들어보실게요. 저 들어보실게요. 그럼 너가 맨 앞에 있으니까 너가 하기로 하고. 근데 오빠가 이따 춤추면서 이렇게 손짓하면 저랑 똑같이 추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음악 주세요! 아, 이걸 따라해야 되는데요! 자,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도리도리 양세돌이 오빠의 대동맥이 뛰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오시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러분 박수 한 장 부탁드릴게요! 박수!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사인을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사인 원하는 사람 있나? 자, 뮤직 큐! 뭐야? 다시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오빠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입 찢어버릴게요. 잘못하면. 한 번만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오빠랑 키 높이를 맞췄어. 나오시면서 하실게요. 아시겠어요? 주거니 박거니. 자, 뮤직 큐! 올라오세요. 자, 사인해 주세요. 좋겠다. 고마워 나의 엔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단어 연상 퀴즈입니다. 설명을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네, 아, 자, 이분 아주 영하죠? 나로 살아봐라, 올리브 형! 뭔 소리예요? 올리브 형이 왜 나와요? 사람 진짜 아로 시작하고
유로 끝납니다. 알아봐라 아가리 동네나 뭔 소리야 이 새끼. 자,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죠? 네! 내가 노래 부를 때? 아닙니다! 내가 춤출 때? 아니라니까요! 내가 윙크할 때? 아닙니다! 뭔 소리 하고 있어? 아, 당신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 너희들은 내가 꼴 보기 싫은 거구나. 좋아, 나 양세형 오늘부로 은퇴한다. 양세노 씨 은퇴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정말 내가 돌아가길 원해요! 네! 좋아! 나 양세돌! 은퇴 번복한다! 그만하래 이 사람들! 여보세요! 지금 뭐 당신 콘서트야? 야마! 뭐야 당신들은? 아, 비가 너무 와를래. 아, 싫으면 당신들도 나가세요. 예? 왓? 당신들도 나가시라고. 안 들어와! 그걸 따라야 돼, 따라. 그걸 왜 따라? 네, 아쉽게도 세 팀 모두 틀렸네요. 자, 하지만 이제 팀 미션이 남아있습니다. 팀 미션에 성공하시면 저희가 큰 선물을 드리는데요. 먼저 이진호, 장도연 부부가 미션을 도전을 하겠습니다. 연아, 잘하자. 그래, 호야, 사랑해. 네. 뭐 감정이 거의 없는 말 아닙니까 지금? 네. 아니요, 사랑해요. 자, 두 분이 진행할 미션은 이구동성 미션입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상견례한 장소는 자, 하나, 둘, 셋. 예일여고요 코스모스 분식 딩동댕. 오, 두 분이 가장 좋아하는 5인조 아이돌은 자, 하나, 둘, 셋. 레드벨벳. 틴틴파이브. 아. 틴틴파이브 실패입니다. 왜? 너 틴틴파이브 안 좋아해? 나 레드벨벳 더 좋아해. 너 진짜 쓰레기구나. 쓰레기라고? 어? 너 누가 울어? 이 사람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방송 중에? 어? 왜 여자를 아프게 해? 내가 더 아파요. 둘이 싸우러 왔어 지금 이게? 자식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말 안 해? 이 사람 장난. 당신 그 김현정 멍 그 노래 알아요? 알아요. 그거 불러봐요. 다 돌려놔. 그러고 있어. 자, 이제 마지막 미션. 아, 우리 양세돌 씨의 미션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네. 네. 네? 어? 연아, 미안. 받지 마. 받지 마. 우와, 고맙습니다. 자, 양세돌 씨가 오늘 진행할 미션은 바로 나무젓가락 엉덩이로 부식입니다. 어? 네. 잠시만요. 나무젓가락 엉덩이로 부식이요? 네. 양세돌 씨, 함부로 몸을 쓰면 앞으로 춤을 못 출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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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요. 아, 좋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팬들 중에서 혹시 이 오빠 대신해서 나무젓가락으로 엉덩이 부실 사람 있나? 뮤직 큐! 자, 이게 정말 어려운 미션인데요. 자, 쓰리, 투, 원. 이렇게. 잡아주겠어. 자, 파이팅. 잡았어.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탁 해버려. 줄 세게 잡고, 줄 세게 잡고. 자, 쓰리, 투, 원.
아니, 아니 밑에라 해야 돼요. 밑에다가 좀 내가 할게.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이거 되는데 이거? 오! 신개념 퀴즈쇼 가족 오락가락반 오늘의 MC 사케보다 소주를 좋아하는 남자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도 퀴즈를 풀어볼 세 팀을 한 팀 한 팀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메이카에서 온 레게 형제!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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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그 가만있어 봐. 방송 나온다고 명품 티셔츠를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혹시 그거 에르메스 아닙니까? 에르메시라고요? 오예! 오예! 아, 평소에 메시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호날두보다 메시. 야마. 네. 오예! 야마. 자, 다음 팀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3일 만에 초고속 결혼한 커플이죠. 이진호, 장도연 부부. 네. 벌써 뭐 달달합니다. 네. 당신은 장도연, 나는 이진호. 우리는 서로를 사모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우리는 만날 겁니다. 아니 뭐 찬송가예요? 뭐 이렇게 이걸 왜 다 따라 부르고 있어요? 자 오늘 그 이진호 씨가 장도연 씨를 위해서 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요? 아 예. 잠깐만요. 네. 오 이게 뭐죠? 2019년에 본 것 중에 그 제일 최악이었어요. 자, 다음 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90년대 최고의 아이돌이죠. 우리 양세돌 씨가 나오기로 했는데요. 네. 어텐션! 어텐션! 어텐션, 플리즈! 잠시만요. 지금 도리도리 양세돌이 오빠가 오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긴장하시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빠가 오늘 여러분들께 오빠 얼굴이 박힌 이 에코백에다가 이 에코백에다가 사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받고 싶은 사람 더 들어보실게요. 그러면 너가 하기로 하고 그러면 도리도리 양세돌이 오빠는 우리 반의 보물이니까 이거 받으러 올라오실 때 저랑 꼭 똑같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 사인 받고 싶은 사람! My pleasure! 아, 이걸 해야 되는데요. My pleasure! My pleasure! 지금 도리도리 양세돌이 오빠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러분들 박수 한 상으로 맞으실게요. 박수 한 상! 왜 쓰러져? 아, 레기들.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 오늘 너희들에게 에코백에다가 내가 사인해 줄 건데 혹시 사인 원하는 사람 있어? 얘기 안 됐어? 다시 하자.
다시. 다시 하자. 안 본 것처럼 다시. 자, 혹시 이 중에서 이 멋쟁이 새돌이의 에코백 사인을 받을 사람 있어? 마이 플레셔스. 아, 때리지 마세요. 잘 못했는데 주는 거야. 사랑해 널. 야만, 야만. 네, 아 우리 오 예. 뭐야? 네, 아. 연아. 자, 아, 지금부터 본격적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단어 퀴즈입니다. 설명을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네, 아, 자, 요즘 아주 유명한 킹이죠. 바로 저 바로 버거킹, 버거킹이래요. 아닙니다. 네, 와라 국민은행 모바일 뱅킹. 아닙니다. 네 글자입니다. 바로 저로 바로 발레박스.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저 왜 이러는 거야. 자, 결정적인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이들부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요즘 정말 많이 보러 가죠. 네. 양세돌의 동두천 생가? 아닙니다. 양세돌의 터지듯한입술? 아니에요. 양세돌의 날카로운 콧날? 아, 뭔 소리! 앰뷸런스! 앰뷸런스! 그럼 뭐 하시는 거야 지금? 그걸 누가 보러 갑니까? 시간 낭비지 그게. 시간 낭비라.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볼 수 없는 천국으로 지금 떠나줄게. 안돼! 안돼! 어디서? 양세돌이 오빠 어디서? 아, 미치겠네 정말. 오빠 돌아오실 거죠? 정말 제가 돌아가길 원해요. 네. 제가 정말 지상으로 다시 내려가길 원해요. 네. 좋았어. 나 염라대왕 명령 거부한다. 그만하세요. 아, 야만. 야만. 자꾸 회장 퇴장시킵니다. 예? 장난. 야만이. 야만. 뭐가 좋다고 웃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어? 뭐가 좋다고 웃냐고. 뭐야? 나가. 나! 그럴 거면. 뭐해? 그걸 왜 따라 웃어, 이 사람들. 자, 아쉽게도 세 팀 모두 탈락입니다. 자, 하지만 팀 미션이 남아 있습니다. 미션에서 성공하면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진호 장도연 부부부터 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아 화이팅! 왜 화이팅? 사랑해. 네. 너도 사랑해. 자, 두 분이 할 미션은 이구동성 미션입니다. 총 세 문제고요. 예,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두 분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하나, 둘, 셋! 서주 아이스크림! 딩동댕! 오, 네. 자, 두 분이 좋아하는 동물은 하나, 둘, 셋! 강아지! 이리떼! 아, 이리떼! 아, 이리떼가 나왔습니다. 너 이리떼 안 좋아해? 이리떼가 뭐가 귀여워? 야, 진짜 이상한 애네. 세상에 이리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지금 방송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당신 때문에 이게 뭐예요? 좀 풀어줘요, 빨리 풀어줘요, 빨리. 아, 죄송해요. 저 양세돌이라고 하는데요. 그 고양이송 하신 거 맞죠? 예.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는 거여서 제가 살짝 보여줄까 하는데 제가 좀.
귀여워. 어,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뭐야? 왜 거기로 가? 귀여워서. 일로 와 빨리. 넌 이리 때랑 서 있어. 좋아. 내가 살아서 줄게. 왜 음악 안 나와?